나하고 15년을 같이 한 양고문 아시죠? 양고문님은 내보고 15년 전에 허총재님은 정치적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메시아로 나가는데 좀 불만이 있었어. 그래도 15년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 그래서 꾸준히 나하고 같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측근, 최측근까지도 갈등이 있어. 알겠죠? 이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신인이고 이러다 보니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같이 와줘. 한 번도 그분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고 따라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나는 징기스칸, 태무진이 아시죠? 몽고의 땅이 우리나라보다 9배가 넓어요. 그런데 그게 90%가 사막이 됐어. 옛날에는 100%가 초원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100% 초원이 지금 90%가 사막이 되고 10%만 사막이 아니야.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인구는 250만. 응? 세상에 인구의 절반, 150만 명 정도가 수도에 살아. 울란바토르. 알겠죠? 울란바토르에 사는데 점점 목축하는 인구의 절반은 목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사막이 늘어나고 있어. 10년 전에 간그 호수가 사막이 되어버렸어. 그래, 10년 전에 150개 호수가 사막이 되어있어. 얼마나 사막화가 빠르냐면은 1년에 우리나라 넓이의 사막이 지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사막입니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지구의 3분의 1 넓이가 사막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미국을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다녀보니까 절반 정도가 사막이야. 가보니까. 서부 쪽으로 가니까 거의 사막이야. 미국도 사막화 돼 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모든 산이 민둥산이야. 10m, 20m에 나무 한 그루 있었어.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산에 가면은 이게 골프장 같아. 우리 시골의 산이. 그러니까 소목이긴 좋았지. 나무만 있으면 베어 가지고 불을 떼야 돼. 또 나무만 해서 팔아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 농인밭이 없는 사람은 산에 나무를 베서 시장에 가서 내놔가 장작해가지고 살고 솥을 만들어서 팔고 이러니까 산에 나무가 그 사람들의 재산이야. 다 베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산에 나무가 다 없어. 1206회. 그렇죠? 그러니까 산이 논밭 없는 사람한테는 먹고 사는 텃밭이니까 가서 나무 하는 게 일이야. 나무 베는 게.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나무, 좋은 나무는 일단 다 베어 가지고 와서 다 팔아먹었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60조가 돼. 우리는 일본한테 많은 돈을 배상받았죠? 얼마? 8억 불. 거기서 유상이 2억 불, 무상이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상이 3억 불, 뭐 기타 해가지고 8억 불을 받았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80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나무만 60조 정도 돼. 근데 주로 쓸만한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 저 압록강에서 베어가고 한강을 통해서 베어가고 다 나무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강물 자원 가져간 거총 액수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게 많죠? 저 군산항은 일본이 가져가는 쌀 부두야. 쌀 실어 나가는 호남평야에 쌀 싣고 가는 부두예요. 군량미 가져가는 부두야.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쓸만한 거는 땅속에 있는 강물 자원도 다 파갔어. 구리 다 파갔어. 집에 있는 제사 지내는 노쇠까지 공출해가지고 가져갔어.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이
불모지가 돼버려가지고 산이 비가 오면은 그냥 흙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홍수가 일어나고 그냥 논밭이 덮여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 아무가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산을 불바다라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그 유엔에서는 한국에 사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이 사방산업이 사방사업이 성공해서 안 했어? 이 모래를 막자. 사방. 빨리 쓰다 보니까 방자가 잘 못 알아보겠네. 방. 알겠죠? 사방산업. 이걸 해가지고 그냥 전국토를 나무심으로 월급 일당 안 받고 국민들이 전부 봉사했어요. 맞죠? 그리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연탄을 가운데서 파가지고 연탄을 보급해주고 나무를 베지 말아라. 나무로 밥에 묵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살리기 시작했죠. 그래 우리나라 산이 지금 세계 최고의 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의 나이 70 이상 된 노인들은 경제만 세계 최고 12국으로 꼴찌 나라에서 살린 게 아니야. 이 산도 살려서 372 금수광산을 살려서 안 살려서.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노인들을 보면 무조건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개 숙여야 돼. 아무리 잘난 놈도 장관도 대통령도 70세가 넘은 노인들 앞에는 고개 숙여야 돼. 맞아 맞아요. 얼마나 우리의 어른들이 일당도 안 받고 그 사방사업 하는데 맨날 불렸는데 농사하다가 시간만 남으면 가서 무료로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이 산천을 살려냈는데 지금은 산속에 못 들어갈 정도예요. 맞아 맞아요? 멧돼지가 어디서 그때? 씨가 말라고 그랬어. 지금은 막 멧돼지가 울거리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산이 좋아졌는지 몰라. 이거는 우리의 어른들, 이 노인들이 산업개발 세계에서 1위로 해냈지. 세계 10위권 만들었죠? 네. 60불짜리 국가 1960년대. 그거를 세상에 3만불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10위국까지 끌어올렸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부도자 기사가 박정희 대통령 때 1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술 배워가지고 저 많은 집을 짓고 이 비행기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가 도시야. 이 정도로 도시를 건설한 노인들 맞죠? 네. 그리고 또 산을 비행기 타보면 전부 새파래 그 나무를 다 심었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민족이야. 맞아요 맞아요. 경력